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무가 죽지 않길 바란다며 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삼천리자전거 주최 한국산악자전거협회 주관으로 제21회 삼천리자전거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던 이번 대회는 기존 크로스컨트리와 다운힐, 포크로스 외에도 크로스컨트리와 다운힐의 혼합 장르인 슈퍼D와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지는 크로스컨트리 엘리미네이터 종목 등이 추가돼 진행됐습니다. 대회와 함께 전기자전거 팬텀 시승 행사, 어린이 자전거 레이싱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진행됐던 이번 행사는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축제의 장이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